업다님 7kg 뺐대요. 나 7kg 빠졌어. 티가 안 나는데? 얼굴 사이 완전 티나잖아. 벗으면 티나. 벗으면. 한 벗어봐. 야. 좀 이따가 코너 있어요. 벗는 코너. 아, 나 코너 만들랬더니 벗는 걸 만들어 왔어. 너답다 진짜. 어? 여러모로 너답네. 제가 자연주의자거든요. 네이처 오다. 에너지 좀 톡시다. 네이처 오다. 양말은 왜 벗는 거냐 근데. 아 발냄새 이씨. 벗자마자 애 기침하잖아. 빡가는 오늘 머리가 예수님 같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자. 아 오늘은 저희 세 명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시작해요? 아 시작한 거지. 아, 빨리 세팅해. 잠깐만요. 로그인해야지 문서로 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래비스. 잘 들어가? 오, 들어갑니다. 빡가능 여기 앉은 건 처음 본다. 잘생겼죠. 잘생겼네. 잘생겼네. 업다님은 살 빠졌고. 빡가능 잘생겼네. 빡가능 잘생겼네. 그리고 새로미는 이마가 터졌지. 근데 재생력이 굉장히 좋다. 아, 예, 젊어서 그래. 이토준지 만화에 나오는 샤오미인가? 걔랑 비슷하네. 샤오미 아니고 히토미지. 히토미. 히토미. 아 히토미 맞나? 히토미 맞아요. 히토미 아니에요. 뭐지? 아 히토미 야동 배우. 잠깐만. 잠깐만 찾아봐야지. 내가 히토미 같다고? 이토준지 여자. 그 여자 그 누구더라? 달팽이. 토미에. 아 토미에. 아, 토미에. 맞다, 토미. 히토미는 왜 나온 거야? 히토미가 거유인가요? 빈유. 빈유. 아 빈유예요? 평소에 보는 게 듣는 대로 나온다니까. 근데 일본 여자 이름 하면 히토미밖에 기억이 안 나. 왜 그러지? 와, 아니 히토미가... 맨날 보고 들으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는 아니잖아. 반복 학습을 하니까 그렇지. 아, 아이자 히토미. 아 히토미가 걔가 한 명이 아니야. 아 여러 명이에요?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일본 여자 이름 중에 되게 흔한 이름이. 아 히토미 뭐 그런 거. 은정이. 아 그렇지. 민정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김민정 정도 되겠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민정 많죠. 많지. 내가 아는 민정이만 한 세 명 되는데. 과거 여자친구 두 명이 민정이잖아. 아니야. 갈까요? 가시죠. 들으면 콧구멍으로 피리를 불 수 있는 방송.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좆되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짓고 올리는 대로 하면서도 순위를 올리는 방송. 노력 따위 없이 그냥 타고난 병신력만으로 가고 있는 방송. 새로 나온 가능한 게 거의 없다. 와우,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로 누지르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능한 그냥 내가 할게. 예, 해보세요. 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로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뭔가 어색하죠 오늘.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진짜 사람들 어색하다 생각을. 아 근데 사실 원래 없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맞아요. 그렇게 네. 타격이 없어 우리한테. 여드름 하나 짠 거죠. 그렇지. 확 젊어진 느낌. 콧구멍에 밖에 코딱지 뗀 거예요. 그렇지. 계저 씨가 사라졌습니다. 예. 여러분. 아, 너무 방송에서 아름다워졌어요. 네, 계저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거 공기가 달라요. 아. 그 원래 껄림이 폐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공기를 한번 내뱉으면 더러운 이상한 가스가 막 나왔는데. 막 죽을 뻔했는데. 이제 상큼한 공기예요. 오늘은 막 그 치톤 피드가 아 피톤 피드가. 참 진짜 이런 거 맨날 욕하더니 본인이 진짜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이 자리가 안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네. 이상했던 거야. 그 자리 비디오 하나는 찔러 봐요. 뭔 소리야? 어, 네. 왜 약 먹었냐 지금? 아니 우리가 2 플러스 원하는 핫식스 사가지고 레모나 타가지고 마시고 아, 왔잖아요. 예, 완전 바나나가 아주 그냥 어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바나나. 나 껍데기. 바나나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 포경수술 내가 했어? 이 새끼 처음부터 그게 개그 치려고 지금 예. 일부러 먹고 왔어. 아 오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럴 걸림이 저희를 버리고 예. 가족 여행을 가셨어요. 예. 그리고 그럴 걸림이 이제 방콕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안한 감정을 안 느끼게 하려면 여기서 아예 우리가 졸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렇죠.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구나.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아니었다. 아니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통 왜 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이 이 구성 추측 멤버들 모아놓고 예. 자기가 거기 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걸림처럼 꼭 이렇게 똥 오줌 못 가리고 그러니까.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똥 오줌 못 가리고 방구를 못 가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끼는 거야? 가끔 과략 장난 아니잖아. 과략근이 약해서 방구 끼다가 가끔 찌린대요. 그래서 가끔 어느 날 방구 끼는 냄새가 좀 안 좋은 경우는 여기에 냄새가 차는 경우가 있었어요. 냄새가 좋았던 적이 없잖아. 예. 대부분 다 그 2년 된 청국장 냄새. 항아리 방귀 냄새가 그럴 수가 거. 없어. 그렇지. 싸지 않으면 예. 불가능한 냄새. 또 몽골 사시다 보니까 미생물 구조가 우리 배랑 달라요. 달라? 또. 달라. 우리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분은 뱃속에 요크루트 셔틀이가 있어요. 아 뱃속에 개가 있으니까 개저씨구나.
아, 그래서 계절씨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아, 예. 진화가 다릅니다 저희랑. 네. 네안데르탈인이에요. 우리는 호모 에렉투스고. 너 아는 거 다 말하는 거지? 네. 내가 아는 건 없어요. 전 짜라투스트랍니다. 가옥거래는요, 자리를 한 주 비우면 이렇게 됩니다. 예, 좋대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방송은 계속돼야 되니까. 아, 저희 남은 사람끼리 해볼 건데 원래 저희가 그냥 연습 없이 대충 하는 방송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오늘 그거 치고는 우리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아, 미쳤죠? 이거 오늘 다 못합니다. 원고가 한 30장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예. 마이크 좀 똑바로 해라. 아, 나 이거 왜 영감탱이 조처럼 이렇게 흐물흐물대. 거의 껄림 자리라서 그래. 아니 이게 애가 주인 닮아가요. 방구 냄새 맡아갖고 아니 그래. 마이크 스크린이 있잖아요. 팝핑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게 흐물흐물해요. 빡빡하지가 않고. 됐습니다. 아, 이제 됐다. 아, 껄림의 악령을 떨쳐내고. 예. 이번 주는 저희끼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는 한 사람 없고 나머지가 남아있잖아요. 모 팟캐스트는 지금 한 사람만 남고 다 나갔는데. 아, 네. 아, 그런 얘기. 에이. 아니, 모 팟캐스트 예, 있어요. 예, 예. 뭐 그렇죠. 내가 찍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직원들도 다 나갔다고.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단체로 한 분 빼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론 안 들으시겠지만은. 그렇죠. 저는 도의적으로 이 부분 안 자르겠습니다. 잘라주세요. 삐처리 몇 개를 할게요. 그렇죠. 네. 몇 개만 해요. 예. 알 사람만 알아듣게. 예.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남아있는 병신들. 이녀 병신들 소개하겠습니다. 병신력의 5대왕 6대주가 있다면 태평양은 분명히 이 남자의 차지입니다. 예. 듣는 사람도 병신으로 바꾸는 병신연금술사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가리 좋은 놈들이 전부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네. 대가리는 나쁘고 노력도 안 하는 병신이 방송을 하게 된다면 여기죠. 이 방송에서 빡가능을 할 것이다. 듣다 보면 너도 나도 똑같은 병신이 되고 마는 병신계의 매독, 병신계의 기생충, 병신계의 헤르페스, 병신계의 젖꼭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젖꼭지는 왜? 좋은 거 아니에요? 젖꼭지 포인트죠 제가. 아. 드립계의 살인마 잭 드리퍼. 아. 빡가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젖꼭지가 영어로 브레스트 포인트니까. 그렇죠. 우리 방송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누르면 이렇게 느끼지 않나요, 제가? 제가 잘 느끼시는 사람이거든요. 잘 느끼시는 사람이라는 건 본인이 네. 잘 느낀다는 얘기인가요? 잘 아니면... 느껴요. 아, 잘 느끼는 만큼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아, 반응이 네. 없는 건 정말 슬프네요. 마음보다 몸이 이쁜데. 이마에 바로 넘어가네. 이마에 기스난 요물. 박세롬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마에 기스가 났어요. 기스 짱 났죠. 우리 각하께서는 일종의 테러로 예전에 볼에 상처 입으셨잖아요. 아,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분은 동정이라도 죽였어야 되는데. 너무 많나. 아니 어떻게 죽였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 에이, 우리 지렁이도 밟지 말라 그러는데.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겠지. 아 어쨌든 네. 저는 산재도 못했어요. 네. 아 왜 산재 안 해줬어? 아니 제가 말 못하겠어요. 왜 말을 못해요? 그거 말하면 되죠. 제가 막 잘못하고 거울 보다가 막 뒤 돌아서 가지고 다쳐놓고 산재해달라고 웃기잖아요.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못하면서 어쨌든 이번 네. 상소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적은 내부에 있다. 가옥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예. 막 보여주고 그러려면은 저 나가서 예. 막 미친 듯이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그걸 막아요. 아 진짜? 매일 자정 넘어 업데이트 하라 그러고 아~ 막 매일 마사오 죽돌 목소리 듣고 지금 조갑재 아~ 목소리 듣다 왔거든요. 아, 저 미치겠어요. 아 갑재형 갑재형. 그냥 미치겠어요. 아니 롤모델이에요 갑재형이. 제가 진보계 갑재가 되고 싶어요. 진보계 조갑재 같은 사람이 진보에 있을 수가 있을까? 아 있죠. 아, 그래요? 네 예. 지켜볼게요. 어쨌든 나날이 욕구와 불만이 가득 차서 욕구 불만 상태인 박세롬이 인사드립니다. 욕구 불만이 이게 술 한잔 할래요? 아, 정말 찬스죠. 이건 정말 기회는 찬스예요. 이 여자 그렇죠. 기회는 영어로 하면 찬스죠. 여자분이 스스로가 자기가 욕구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저 여자가 욕구 불만인가 아닌가를 계산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뺑뺑 주변을 맴돌다가 강아지처럼 맴돌다가 접근을 하다가 아닐 경우 좆되는 경우가 그러다 적거든요. 찍으면 꼭 틀려요. 아, 틀린 경우. 이 여자분이 욕구 불만을 얘기를 했다. 그건 뭐 아 남자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미친 듯이 뛰어와야 돼요. 아 와서 딸랑딸랑 빨리 오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조만간에 공개 방송합니다. 아 근데 오면 안 되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와야 되는데 여자분들 저 욕구 불만이에요. 그게 유혹할 만한 멘트라고. 아 농담입니다. 아 이거 성희롱 걸려드릴 것 같아. 아니 뭐 네가 욕구 불만이라는 게 왜 성희롱이야? 아 그런가? 여러분들 저 욕구 불만입니다. 예. 네. 업다님은요? 욕구 불만이에요? 아니 난 충만 상태예요. 아 욕구 충만이에요? 욕구 충만이에요. 나는. 욕구 충만. 아 아닌 것 같은데. 얼굴에 헬스카신 거 보니까 욕구 불만인데 지금 분명히. 욕구로 충만해요.
욕구만 많이 했구나. 욕구밖에 없어 씨발. 욕구 너무 제가 요새 일본어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끄 아니에요? 아 그런가? 이끄 이끄 아니에요? 어 그치 예 이끄 이끄가 지금 욕구가 찼다 아니 조만간 분수를 해야 된다 이끄 이끄는 그거지 지금 커피 타면서 이제 커피가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커피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한다 충만을 넘어서서 욕구가 폭발하기 직전 그렇습니다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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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끄 이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네. 딴지 라디오 빨리 좀 하세요 네 아 그리고 저는 딴지 라디오의 공식 임플란트 같은 남자 거의 없답니다 아 임플란트요? 네 임플란트가 왜요? 그거잖아요 이빨인데 예. 내 이빨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이빨이잖아요. 이질감 느껴지고 막 잘못 끼우면 냄새나고 막 아, 그렇죠. 그러잖아요 딴지 라디오에 박힌 임플란트 같은 남자다 껄림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냄새를 좀 예, 풍길까 예. 예. 넘어가죠 우리 아 괜찮네요 네. 네. 드립은 실패했는데 아 드립은 안 됐어요 드립 커피를 마셨어야 되는데 가능 드립은 실패했는데 흐름은 괜찮아요 이대로 괜찮아요. 갑시다 네. 예. 병신 같은 흐름이잖아요 예.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아 맞다 저희 네이처 오다가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이처 오다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오로지 바이오로메드 슬림 시크린만의 도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네, 이거 드셔보셨어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 양키 맛이잖아. 예. 근데 여기 진짜 동물성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한국 맛은 뭔데? 한국 맛? 한국 맛은 일단 뭐가 들어가냐면 된장 맛 나야 되고. 아니 무슨 이런 바에 무슨 된장 맛이 나?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 있어요. 그렇지. 뭔데? 그런데 여기 있는 단맛 한국인들 단맛이 아니었어요. 약간 한국인이 예. 좋아하는 단맛이 뭔데? 한국인 좋아하는 단맛은 일단 설탕을 안 넣어요. 맥상과당이나 아니면 그렇지. 감미료를 이용해서 단가를 확 낮추는데 여기 있는 단맛은 순수한 단맛 같은 그러니까 정제당 이런 맛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과자를 처먹으면서 예. 액상과당의 맛에 완전 길들여진 예, 그렇죠. 거야. 예, 예, 맞아요. 그 우리가 그 차례 지낼 때 뭐 무슨 뭐 그 한과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런 단맛이잖아. 그렇죠. 약간 볶고 튀긴 것 같은 단맛. 찐득찐득하고. 그렇지. 조청 같은 거 찍찍이 늘어지는. 그리고 이 단맛 차이가 뭐냐면 나쁜 식의 감미료의 단맛을 먹으면 혓바닥에 그 단맛이 남아 있어요. 무겁게 남아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이 슬림 시크릿 바이오메드에서 수입한 슬림 시크릿의 맞나? 바이오로메드 이 자식아. 바이오로메드의 슬림 시크릿 단맛은 아주 맛있는 단맛이야. 근데 연락 올 수 있어요? 그거 다 감미료인데 이렇게 연락 올 수 있어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내가 페이지에 가봤어. 예. 혹시나 네. 아 인공 감미료가 첨가가 돼 있으면 예. 우리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존나 병신짓이잖아.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정말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맛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 시중에서 파는 것들보다. 근데 제가 이거를 사다가 여러 번 먹어봤거든요. 보통 왜 이제 닥터 뭐 시기 있잖아요. 닥터 두레. 아니 과자 이 새끼야. 아 닥터 유. 아니 근데 이거는 비교군을 그거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바 있잖아 시중에 있는 제일 그래. 유명한. 조스바요. 메가톤 바. 뒤지 봐. 네, 뭘 그런 봐. 것들이... 예. 뭘 봐. 좋다. 뭘 봐. 아, 드립 실패할 수도 있지. 뭘 봐 그렇게. 아 참나 사람들이 진짜 우리 흐름 이상한데 계속 이상해지네. 앵간히 실패해야지 새끼야. 욕 진짜 많이 올라오겠습니다. 지금. 아 예. 예. 지금까지 뭐 장난 아닌데. 어쨌든 욕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예.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 칼로리 바란스. 그렇지. 아,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그거는 먹으면 너무 꽉 막힌 맛이잖아요. 아 텁텁해요. 텁텁한 맛. 무슨 분피 씹는 맛이죠. 네 그것과는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텁텁함이 덜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과거에 이런 얘기가 푸드파이트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일본인이죠 아마.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왜 알아요. 어떻게 1등 했는데 그 전해 그러니까 역대 최고 기록을 몇 배를 업그레이드 한 사람인데 보통에 1등 하면은 뭐 9초 때 하면은 비슷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사람은 거의 기하급수로 올려놨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핫도그와 소세지하고 빵을 분리해요. 그리고 빵을 물에 담가요. 그때 소세지를 먹어요. 물에 담가있던 빵에 물을 확 흡수하면은 그 짜고 먹습니다. 아, 이런 방식이에요. 축소해서 그것처럼 압축 타액의 분비에
거의 비슷한 레벨에 있는 촉촉함이 아. 이 슬림 시크릿에 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 쿠키 좋습니다. 쿠키. 아, 그렇죠. 쿠키 진짜 정말 너무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하나를 먹으면 진짜로 배가 차요. 제가 그 뭐야 뭐 무슨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닥터 유에서 나온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무슨 바야 그거 칼로리 바란스 이런 거 한 두 봉지 까쳐 먹어도 예. 배 안 부르잖아요. 예. 근데 슬림 시크릿에서 하나 먹었는데 어 괜찮더라고. 예. 약간 그 공복감이 해소가 되면서 그거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운동하면 살이 쫙쫙 빠집니다. 예. 네, 이게 보면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칼로리가 약간씩 다양하고 간식으로 좀 대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식사 대용까지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한번 사 드셔보도 그렇죠. 되고 아직까지 딴지 마켓에서는 입점이 안 됐는데 곧 입점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디서 사면 되나요? 큐어몰에서 사시면 예. 됩니다. 큐어몰에서 사면 됩니다. 예. 큐어몰 링크는 네이버에 큐어몰 한 번만 치시면 나와요. 예. 어디서 사냐고 묻지 좀 마세요. 자꾸 그만 물으세요. 네. 맞아요. 저희 방송 잘 들으셔야죠. 네이버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예. 그럼 2주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에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아, 저번 주 저희가 방송을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근데 닭글은 온통 박스룸이 맞박이 금간 거. 맞습니다. 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역시 뭐 예상대로 가업거래 계저씨들 눈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아, 계저씨란요. 사랑이죠. 되게 그러니까 애칭인 거죠, 이거는. 저희 청취자들을 향한 애칭 같은 충성심 거예요. 높은 사람을 그렇지. 말하는 거예요. 껄림도 그런 거예요. 충성하면 아, 충성하면 오줌에게 있잖아요. 그 개 오줌 묻혀가지고 불끈 오줌에게. 그것처럼 이 충성도 높은 사람을 아. 개의 비유를 하는 건 약간 개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지. 우리 병신 방송 우리 스스로 병신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 개라고 할게요. 그럼요. 예. 그리고 요즘에 개보다 못한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너무 많죠. 개만큼만 돼도 최고인 거예요. 개가 최고예요. 아, 특히나 유부남이라면 개가 돼야 돼. 아, 왜요? 왜 와이프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주면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꼬리 흔들고 헥거리고 핥아주기도 하고 사소한 거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렇죠. 우리는 개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존경하고 예, 이어받아 된다. 그래서 개저씨들이라고 한 겁니다. 딱 보니까 핏불 테리어 네. 닮았어요. 아우 커피를 확 씨발. 예. 아무튼 가업거래 아저씨 팬들 눈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이 분야의 독보적인 분 계시죠? 아람브라 섹스님은. 예. 아람브라 섹스요? 야, 그 궁전 멋있잖아요. 멋있죠. 야. 거기서 하면 돼요. 예. 아람브라 섹스가 되는 거죠. 예. 성녀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니. 보혈. 보혈이 무슨 뜻이에요? 보혈. 보석 같은 핀가? 보. 그건가? 매직인가? 잠깐만, 넘어가요. 네. 위험한 길로 빠지지 맙시다. 그럽시다. 아, 뭐 항상 거기서 살았는데 굉장히 오그라드는 걸 올리셨고요. 거기다 답글이 달렸는데 아주 가관이에요. 새로미 사랑님은 병문안 멤버 모집한다고. 병 입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입원을 하면 오는 게 병문안이지. 그렇죠. 그리고 테드님도 깃발 들고 병문안. 깃발은 왜 들고 옵니까? 예. 그리고 담당 의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10분이면 깨매고 나왔을 거예요. 이거 정말.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붉은 수염님은 흉 없이 땜통 없이 잘 아물기를 기원한다 하셨는데 땜통은 머리 안에 생기는 거고요. 눈썹이 생기는 건 땜통 아니고요. 동네 모르는 오빠님 흉지면 안 되는데 TK 라니스터님은 청취 중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아, 말도 안 이분 되는. 이분 진짜 우셨을 거예요. 아, 위아래로. 싸면서 울면 되나 그러면? 아, 너무 막나가나 이거? 나 걱정되는데. 내가 영진공 2년 하면서 예. 말이야. 껄림이 아무리 막드립을 던져도 엔간하면 내가 받았거든. 근데 이건 못 받겠다. 아, 네 그래요. 뭐 위아래로 우셨던 위망. 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한 건 새로미를 예. 위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예. 역시 나는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받고 싶은데 못 받겠네요. 참아. 그지? 넌 받지 마. 결혼해야 돼. 너까지 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은가도우미님은 아예 새로미 대사 K-6이용 부채춤을 만들어서 예. 과거에 그 뭐야 라스퍼인가요? 그 미국 대사 한번 그 칼빵 났을 때 그렇죠. 그때 부채춤 주고 춤추던 사람들의 얼굴을 확 바꿔놨어요. 그분들이 일당은 누가 줬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분들은 뭐 공짜로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정산 받을 거예요. 한 번에 뭐 상품이나 면세인가? 그렇죠. 라면 박스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요. 뭐 이것저것 많이 받을 겁니다. 항상 뭐 생기는 거 없이 그런 개망신을 스스로 예. 하셨을 리는 없고. 아무튼 이분 만들어주신 짤의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이정성이면은 이분 합성에 굉장히 도 같은 예. 분이다. 예. 아 근데 왜 그런 능력을 이런 데다 쓰고 계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합성하면 또 마약 합성 아니겠습니까?
예, 합성 잘하시는 분들은 예, 돈 좀 되시려면은 예, 제약회사 요즘 한미제약이 엄청 떴잖아요. 아, 네. 이제 집안에서 한번 합성 한번 해보시고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상장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부터 빨아보고 예, 예. 효과가 어떤지 검증해드릴게요. 약발은 괜찮은지. 맞습니다. 아, 예전에 한번 어느 제약회사 근무하는 화학자가 예. 본인이 한번 히로뽕을 만들고 아 맞아 있었어. 다른 방식으로 했었죠. 그렇지. 예. 그리고 성공을 했어. 했었어. 그래갖고 몇 천만 원어치 히로뽕을 예, 만든 거야. 예, 만들었었어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려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찔려갖고 자진 신고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만든 거 무서우니까 어, 이 정도 물량이면 좆되는 거거든. 어 좆되는 거지 진짜. 밑도 빼도 못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남미 마약상만큼 만든 거야. 만드는 양에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아 그분이 정말 예. 대단하신 분인데 지금 뭐 아, 그분 얘기가 모르겠네. 저번에 그 교수님 얘기 아닌가요? 어디 뭐 무슨 유명, 교수님 예, 무슨 대학교에서 어. 기존에 만들었던 필로폰의 합성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렇지. 한국에서도 브레이킹 배드가 나타날 뻔했습니다. 아 한국 사람도 손재주가 예. 이렇게 좋아요. 예. 제가 그거를... 그 학교 조교였으면은 브레이킹 배드 됐습니다. 아, 그렇지. 빡가는 너였다면 내가 분명히 때다 팔았겠지. 화학 박사 출신의 대기업 간부가 필로폰을 대량 제조해 팔다 적발됐습니다. 국내 대형 전자회사 부장인 42살 김모 씨가 지난 2월 필로폰을 만든 실험실입니다. 미국 주립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딴 김 씨는 전문가답게 이곳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순도 94%의 최상급 필로폰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원료로 쓰지 않았던 벤질시아나이드를 이용했습니다. 김 씨는 1kg에 8만 원을 주고 산 벤질시아나이드 4kg으로 열흘 만에 시가 66억 원인 필로폰 2kg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썩히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남미에서만 마약 팔라는 법 있나요? 예. 우리도 막 수출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네. 네. 아무튼 아 이분들 정성이면은 아 박세롬이 수박의 귀신의 딴지 화장실 문짝 뜯어서 화장시키려고 아, 하실 것 같아요. 문이 너무 나빠요. 문이 나빴어요. 제가 문 닫을래 확 닫아 이씨 이러면서 쾅쾅. 아, 내가 오면서 내가 한번 거쳤어요. 예, 네, 그게 화장실 너... 문이잖아요. 없다니면 아까 오줌 털 때 문짝에 털지다고요. 제가 문 손잡이 딱 잡았는데 뭔가 끙끙한 게 뭔가 냄새 맡아보니까 아, 그게 너구나. 어떤 냄새였어요. 아, 어떤 죄송한 새끼가 이거 만지나 했더니 아니, 너였구나. 근데 소변이 끈끈하지 않잖아. 아, 없다님 요실금이 심하셔가지고 거기에 그 전립선에게 같이 나와요. 끈끈합니다. 그게 뭐, 왜 요실금이야 하세요. 이 새끼야. 오늘 방송 되는 거 맞아요? 아니 근데 난 너무 재밌는데. 우리 이게 나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만 재밌는 게 남들은 욕설 엄청 할 것 같아. 괜찮아. 그러니까 망할 때도 예. 있는 거지 뭐. 기왕 망하는 거 확실하게 망하죠. 끝까지 가자. 예. 가죠. 일관대에 가겠습니다. 네. 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이 있었어요. 박세롬이 빠는 건 저희가 이해합니다. 근데 껄림 빠시는 분들 있어요. 엄청 이 혀가 떫을 텐데 굉장히 떫을 텐데 냄새도 예, 탄이는 나고 탄이는 엄청 많아요. 아 껄림이 육질도 별로고요. 예. 늙어가지고 이제 꽈이고추도 잘 안 서고 예, 그런데 맞아요. 껄림 벙커 깊숙이 표지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유, 심지어 멋있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 클럽의 코스모님 아는 사람님 팟빵의 바둑이 1962 보니까 1969년생이신 것 같아. 69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19대부터 69를 했다. 야, 그럼 그 뜻이 앞에 아닌가요? 바둑이 1969인데 그러면 아 19대 아 19대 바둑이 다 키우는 동네 강아지가 있어요. 아 걔네가 69를 한 거야? 아니죠. 그 69를 했는지 그 걔랑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잘러. 야 이거 진짜 잘러. 큰일 나겠다 이씨. 팟캐스트 사상 최초로 예. 청취자한테 고소당하는 농담인지 아시죠? 아, 장난입니다. 팟캐스트가 될 뻔했어요. 분위기 있는데 왜 다들 디스들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는데 이런 게 이제 영어로 언더독 효과라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도 욕을 하고 막 까내리고 이러니까 언더독이니까 걔를 아래다 놔두고 자기가 아니, 상의로 했네. 2인자라고 이 새끼야. 2인자. 아 나 진짜 언더독 밑에 깔린 개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측은지심이 막 생기는 거야. 사람 상 이. 너무 걔가, 예. 너무 욕을 하니까 씨발 이거 뭐 인간인지 꼴뚜기인지도 모를 정도겠다 싶다가 그쵸. 독이 스타일인데 사람이 위로 올라간 거네. 그렇지. 근데 보니까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된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시는 건데 동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들면 데리고 사시든가요. 리스크 큽니다, 이거. 네. 그리고 클럽의 훌랄랄라 님이 이분 생일인데 예. 어머니 집 가서 미역국 걷어 먹고 하루 종일 누워서 가옥 걸 다시 듣게 하셨대요. 웃지 말자 우리. 잘하셨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 클라우드 펀딩에서 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집안에 혼자 벌려서 누워서 가옥 걸 듣고. 아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 예.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교우 관계 쓸데없이 넓어봤자 쓸 별로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친구 없어요. 그래요. 그 뭐야 아는 친구 많잖아요. 예. 그럼 내 나이 때 되면은 축의금 내러 다니려 지갑 다 털려. 그래, 나도 그러려고 없는 거야. 아 그랬구나. 친구 없는 거 요즘 욕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요 쓸데없이 지출하고 나가는 거 나가서 뭐 대도 않는 여자 만나달라고 나 오늘 생일이야 만나줘 이러는 것보다 존나 없어 보여 이거 집에 있는 게 나아요. 아 맞아. 혼자 마치 존재 없던 존재가 없던 것처럼 세상에.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군대 있을 때도 왜 생일날은 일을 안 시키잖아요. 아 그래요? 너 군대 안 갔다 왔냐? 안 갔다 왔어요. 뭐, 나는 방위에 방위. 아 너 방위 갔다. 방위 산업체도 아니 그냥 방위예요. 네 때 방위가 있었어? 상근 예비요. 아 상근 예비요. 보면 이 새끼는 참 인생이 야매야. 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본인은 얼마나 정신으로 살아. 나 완전 정석이지. 무슨 소리야. 현역이에요? 아, 나는 병장 전역이죠. 나도 병장 전역이에요. 네, 개새끼야. 나도 병장. 아 상병 상근 예비역도 병장 전역이에요. 네 됐고요. 아 요즘 존나 춥잖아요. 제가 군생활 철원에서 했는데 예. 아 요즘에 철원 존나 추울 텐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군발이 여러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그래도 없다님은 별로 안 추웠을 거예요. 지방이 나 털이 많아서. 그렇지. 남들 내복 한 겹만 입고 있을 때 예. 나는 두 개 입고 있는 듯한 그쵸. 효과를 누리는 몸에 거지. 몸에 모피를 두르고 계신 거잖아요. 털 안 깎으면 그냥 가슴에서 그냥 모피가 자라나서 엮으면 그냥 울 코트를 그냥 입게 된 거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레버넌트를 봤어요. 거기에서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추워가지고 이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렇지. 그 동물을 내장을 다 꺼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거든요. 그 필요가 없네. 자기가 동물이니까 내가 짐승이니까 내 몸을 내가 덮고 있는데 야, 내 피부 위에 무슨 피부가 한 개 더 있는 게 아니잖아. 털이 하나 더 있지. 털층이. 그러니까 얼린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업다딘도 그러고 일단 종자가 한국 종자는 아닌 거 맞아요. 약간 다른 데서 온 다른 종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업다딘 보면은 저기 호모 사피엔스는 아니고 너 그때 나한테 네안데르탈인이라 그랬잖아 이 새끼야. 네. 그리고 아 맞다. 이렇게 추운데 또 여자 만나자 그러면 여자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이 새끼는 도대체 여자가 얼마나 궁합이 이렇게 추운데 만나자 그러는 거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축하드리고요. 잘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가옥걸 들으셨다잖아. 훌륭하네. 너무 훌륭하신 거고. 네. 예. 아 그리고 이번 주 저번 주에 새로미가 팟빵에서 12화면 공개 방송에서 폴 댄스 춘다 그랬죠. 테드님이 완전 발기하셔가지고 우와 탭 댄스 보러 갑시다 하셨네요. 탭 댄스요? 폴 댄스죠. 아 폴 댄스군요. 예. 탭 댄스? 탭 댄스는 뭐예요? 예? 여러분, 저 네. 내일 추러 가는데. 아 폴 댄스요? 요즘 배우고 계세요? 내일 처음으로 한번 가보아요. 아 진짜요? 네. 가보아요? 가보아요. 야, 나도 가보고 싶네요. 되게 부하가 취미로서 가는 건가 보다. 가보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아, 배우고 있습니다, 박세롬이. 오, 진짜.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추고 싶을 거 아니야. 배웠으니까. 그렇죠. 기회란 뭐야? 그러게요. 가옥걸이 10위를 하면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옥걸이 10위 만드는 것보다 박세롬이가 다니고 있는 탭댄스 학원을 자기 등록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언젠가 저희가 다 잡혀가기 전에 10위를 예. 하면. 저희가 박세롬이 폴댄스 특집 그쵸. 공개방송 예. 1시간짜리 예. 영상으로 보여드려 아프리카로 그냥 그렇죠. 쏴드리면 되고 근데 아, 별풍 아 근데 10이 되면 폴댄스 추는 게 아니라 저는 폴로 이루어진 방에 갇혀요. 깜빵 간다고요. 그 폴로 예. 저 뗀다고요. 거기서 내가 춥게 아,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쳐. 몸이 무슨 비사회로 막가야? 종이로 돼 있어요? 허벅다리 낄 거야. 네 그리고 아도니스78님이 닭튀김 구매하셨다고 인증해 주셨어요. 아 이어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어폰 보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아 이분한테서 이어폰이 오는 거잖아요. 예. 아도니스님께서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박세롬이 출연 요청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흐물흐물님이 도대체 프로틴바는 어디서 파는 거나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어몰 가시면 팝니다. 예. 여러분 큐어몰. 녹색창에 검색해주세요. 예. 네.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큐어 치료하다, 치료하다. 뭐, 더 치료해주세요. 저를 더 치료해주세요. 뭐라고 영어로? 큐어몰 거기 가시면 됩니다. 아 몰이 뭐인 거야? 아 스펠링은 다른가요? 큐어 몰인가요? 예, 빅 몰 할 때. 네, 넘어가고요. 귀찮으셔도 큐어 몰 가셔서 구매 한번 해보시면 이게 확실히 공복 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예. 항상 잊지 말고 가업걸 적어주세요. 그렇죠. 제발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주는 딴지 총수님과 오름 오르며 오르가슴 오르는 게 오라님께서 각각 공신보관과 알렉스 구매하시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드리는 다 트름을 이렇게 커피를 계속 처마셨더니 지금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그렇죠. 예, 각성제를 지금 예 그래서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위가 완전히 부글부글부글. 가스가 계속 역류하고 있어요. 이때 프로틴 바를 먹어야지 위산이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로 뭐... 눌러줘야 돼. 네, 이 두 분께는 12만 원짜리 보스 이어폰에 꿀리지 않는 꿀리지 않는 네. 막강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주크박스에 예, 예. JDY 11 이어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광고에 걸립니다. 꿀리지 않을 것 같은. 혹은 꿀리지 않는다. 저의 의견이지만 네. 붙여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의 판단으로. 판단으로 보스 이어폰에 예.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JDY 11 이어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JDY가 좆대용의 약자인가요? 싼 값을 샀는데 음질 좆대용. 좆대용. 우와. 안 좋은 게 없는 거야. 예, 최고다. 개난리 나는 거예요. 저번 주 이어폰 받으신 분이 아가씨님하고 남해님 예. 사진을 곁들여서 자세한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아가씨님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해님은 거기 걸려있는 헤드폰을 보니까 아 이분 오디오 매니아다. 아 근데 오디오 매니아가 직접 딱 들어보시거든. 아 좋다. 뭐라고 인증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어폰이 포장부터 굉장히 성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보통 저희가 소니 이어폰 3만 원짜리 사면 어때요? 그냥 무슨 이상한 플라스틱 박스 같은데 담아져 있기 열어가지고 열어서 쓰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휴대 케이스가 일단 들어있어요. 되게 단단한 거. 엄청 단단해. 단단한 게 좋죠. 그럼요. 그리고 이어폰 끝에 끼우는 폼팁 있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예. 한강에서 노젓는 기분이야. 사이즈 작으면 안 좋죠. 안 좋죠. 귀에서 헐렁헐렁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귀에 싹 딱 맞게 삽입이 돼야 되는데. 탑폰처럼. 너 굉장히 심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이 귓구멍이 크신 분들은 이게 이제 사이즈가 한 개짜리면은 이 소리가 다 밖으로 새요. 하지만 이 폼팁이 사이즈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대중소. 예. 귓구멍 크신 분들은 큰 거 끼우고 예. 작으신 분들은 또 억지로 예. 큰 거 억지로 끼우다가 보면은 여기 상처 날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그렇죠. 맞아요. 아, 커스터마이징이 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또 양키 구명이기 때문에 좀 큰 게 좀 필요합니다. 저도. 넌 좀 헐렁하잖아 원래. 애가. 이거 지나가면서 죽돌님이 보시고 아 예쁘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죠.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국산 제품들 많이 이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이 이어폰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어폰을 수집하는 저로서는 돈 주고라도 하나 샀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 공짜로 얻어서 너무 아쉽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훌륭한 이어폰 보내드리고요. 뭐 사운드 내구성 뭐 아니면 그 포장의 구성 이게 예. 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없다니 커미션 받아요? 뭐 이렇게 많이 빨아줘. 아 제가 또 작정하고 빨면 존나 펠라치 예술이에요. 난리 납니다. 아 그리고 좋은 친구 이님은 아 이어폰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껄림 까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정답을 알고 계시죠? 이분? 그렇네. 네. 첫 번째 방법 알렉스를 사고 구매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덤이죠. 두 번째 약간 계절씨인 거 빼고 아무 죄도 없는 잘못한 것도 없는 껄림을 지금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가족 여행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을 두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아버지 껄림을 아주 복날 개까지 씻가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 재밌는 걸로 해주시고. 그리고 닥터드레 이어폰 있는데 이분이 사놓고 안 쓰신대. 아까워서. 근데 닥터드레가 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음질이 별로예요. 생각보다. 예, 이거 의약품이죠 이거는. 약간 보청기 비슷해요. 닥터드레. 소리가 존나 커요. 예. 그리고 저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너무 아낄 물건 아니니까 막걸리에서 쓰셔도 돼요. 근데 좋은 친구 투님 사셔서 인증하셨던데 예, 드리면 안 돼요? 아, 뭘 사셔서 인증하셨어? 이거 큐어몰에서. 아, 내가 원고 쓸 때는 아직 안, 그때는 인증이 안 올라왔었거든. 우리 시차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시차가 좀 있어. 나 좀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시기 예.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할렐루야. 드디어 공개 방송에 오신다는 여성분들이 오,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신 숫사자 후우님, 블레스윈드님. 이분 분명히 여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만나보셨나요? 아니, 카톡번호 땄어요? 문체를 보면 알아요. 아닐 수도 있죠. 네카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 본인이 증명하셔야겠죠. 그리고 팟빵의 피카츄님 그리고 아가씨님도 오실 것 같고 이로써 다섯 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섯 명의 의자 다섯 개를 맨 앞에 놔. 맨 앞에다가 A석에다가 네, 네 뒷자리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실 예. 수 있도록 앉으시는 자리는 저희가 핫팩 무료로 제공하고 핫팩 따뜻해야죠. 예, 예.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 저희 공개 방송 오시면 그냥 공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여자는 여자가 많지 야. 않은 곳에서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죠 둘 다. 어쨌든 네. 많이들 오세요. 그럼요. 많이들 오시면 좋고요. 남자분, 아 날짜 안 말했죠? 아 날짜 이제 밝혀도 되잖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언제는 까먹었어요. 언제죠? 내가 날짜 잡아놓고 내가 까먹었어요. 2월 마지막 주 2월 잠깐만요. 27일에 아 27일이죠. 네, 27일. 27일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벙커. 8시 아 8시에요? 8시? 공연 때문에 좀 일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민중총궐기 있어가지고 아, 그래. 늦게 아, 그렇구나. 한다고 그러죠. 민중총궐기 참여하실 분들은 총궐기 참여하시고 몸 녹이러 오시면 예. 저희가 아주 그냥 완전 완전 해동을 시켜드릴게요. 예.
그리고 조금 늦으시는데 저희가 대신 뒤풀이가 없어요. 아 저희 근데 가옥걸 공개 방송 제목 했어요. 뭔데요? 민중총 걸기에 의해서 민중총 발기. 발기. 예. 야. 민중총 발기 기념. 아. 가옥걸 공개 방송. 입장시 확인하나요? 아. 세롬이가 우리가 우리가 원한 역할에 120%를 해주고 있어. 아 입장할 때 패딩 입으신 분은 잠시 패딩을 들어주시고, 아, 그렇지. 코트 입으신 분은 살짝 이렇게 파로마처럼 벌려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저 그거 어릴 때 별명이었거든요. 뭐? 파로마가. 파로마가 왜? 세롬이 때문에? 네, 세로마라고 부르니까. 아, 세로마. 파로마. 네. 되게 의미 없는 별명이네요. 네. 연관성도 별로 없네. 아무 연관성이 없는 별명이네. 네. 아무튼 오신 분들 발기 확인하고요. 나 씨. 저희가 예. 공개 방송 준비로 요즘에 빡가능하고 저하고 진짜 열심히. 아, 진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네, 합주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가 노래를 골랐는데 예. 해보니까 안 올라가. 그럼 또 노래를 새로 고르고 있어요. 아, 여러분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냥 논다. 논다. 같이 논다. 아, 아니, 그래요. 구경에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니... 이때 컨셉이 저희가 술을 못 팝니다, 벙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술을 갖고 오시는 포트럭 파티, 비스무리한 컨셉으로 할 테니까 차후 공지는 저희가 계속 해드릴 겁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컨셉과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음식이나 술들은. 아, 마음대로 네. 가지고 오시면 네. 되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노래를 할 건지도 한 곡씩 알려드릴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떼창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요, 우리 노래 실력을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숨겨야 돼.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거야. 소리를 질러 소음을 만들어주셔야 저희가 뽀록나지가 않아요. 하다가 네. 숨차면 관객석으로 돌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며칠이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2월 27일 아, 마지막 토요일. 주 네. 토요일 네. 벙커 원 대학로 벙커 원입니다. 8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상한 님께서 미련 어택이라고 하시면서 딴지뮤직에서 음악을 앨범 단위로 구매를 하셨어요. 네. 너클볼러도 너클볼러가 하이피델리티에서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애원해도 못 살리는 딴지 뮤직 제가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거를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보통 이게 빨리 인수합병 되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뭔가 남아가지고 그치. 기업도 없애기도 그러고 해서 정부 지원받으면 살아남는 거 딴지에서 이것도 지원을 조금씩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 제가 때문에 딴지 뮤직 때문에 페이스북을 다시 했어요. 딴지 왜? 뮤직 페이지 만들어야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좀비 기업이에요, 일종의. 네. 사실 좀비가 예. 시체거든요. 예. 근데 씨발 움직여. 이거를 파묻을 수도 없게 계속 예. 움직여. 아, 조만간 좀 장사 잘 되면 잘 되던가 안 되면 아예 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중간해가지고 아, 이거 사업을 접을 수 없고. 못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너클님도 고민이 많으시겠다. 고민도 많으시고. 제가 봤을 때 너클볼러님의 퇴사와 함께 없어지지 않을까. 너클님이 아까 전에 되게 수줍게 물으시던데 뭐라고? 다음 주에 새로 만나 나가? 그러면서 이거 저 한 다섯 번째 들었거든요. 예, 예. 아, 아 불쌍해요. 아 너클 형 진짜 요즘 심심해가지고 요즘 너클볼로님이 되게 잘 나가는 방송에 예. 뛰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불쌍해요. 그냥 본인이 하는 걸 잘 나가게 만들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뭐 형 술 한잔 사드릴게요. 뻥치지 마, 이 새끼야. 네가 무슨 술을 사? 그렇고요. 아 이거가 안 했네요. 그 난꽁치님께서 아 제가 내가 행노잼이라 그랬다고 거의 없다. 아직까지 삐져 있다. 예. 아시다시피 제가 뒤끝이 좀 길어요. 예예. 뒤치기 한 남자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진행자가 대국적인 마인드로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또 쫑크로 주냐? 업다님은 머리 크기와는 달리 소심한 남자인 듯 하셨는데 아니 씨발 머리 큰 것도 서러운데 내가 착하기까지 해야 됩니까? 착해야지. 아니 머리 큰 사람이 착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굉장히 탄탄한 논리 구조인데요. 이거는 소크라테스 3단 논법에 준하는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 착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거의 없다는 수학의 정석에서 착해야 같아. 착해야 머스 착해야 된다. 머스트. 예. 머스트 해브 미케드. 아. 예. 네, 아무튼 빨리 좀 치료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PD는 피를 봐서 흥분한 거냐 아니면 병원에서 통증제라고 하셨는데 진통제겠죠? 아, 그렇죠. 진통제죠. 통증제는 뭐죠? 먹으면 통증이 오는 건가? 예. 그것도 좋은데? 대신에 뭐야? 뭐야? 제 분명히 M이야. M이야 M. 예. 네. 마약을 줬나. 폴댄스 드립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냥 폴댄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평소에. 아 그렇죠. 네. 좀 영서권에 사시는 분인가요? 봐요. 아 이거 잘라줘. 영서권이 뭐예요? 영서권이 뭐예요? 영남 서쪽이에요? 영미권. 영미권. 네. 영서양 쪽. 지금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어. 네.
우리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51분 찍었어. 이게 한 시간 했어. 아니 우리 분량을 아니, 늘리자고 계속 막 말했었잖아. 지금 전체 분량이 5분의 1밖에 안 했어요. 네. 5분의 1이 뭐야? 6분의 1, 6분의 1. 미치겠다. 20, 30페이지 예. 중에 2페이지 했네. 예.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어디까지 했어? 아, 그리고 저희 팟빵에 또 댓글 꾸준히 달아 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카르아티엔. 카르아님, 티엔님, 짱박힌 포르노님, 파우스티노님, 윤진아범님, 헐레벌떡님 감사드리고. 네, 이분들은 클럽에 글을 남겨주신. 아, 클럽에 글 남겨주신 분들이고. 네. 아, 제가 많이 헷갈리네요 오늘. 팟빵에 글 남겨주신 극한미남님, 아 발절연님, 길잃은 원숭이님. 아, 이분은 저기 간호사 시험 보신대요. 남자분이신데. 아, 남자분이세요? 아, 진짜요? 네, 합격을 빌어달라고 하셨는데 예, 예. 지금쯤 이미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아, 제가 사주를 봤는데 운빨이 끝내준대요. 아, 좀 나눠드릴게요. 그렇지. 네, 아, 합격하실 거예요. 네, 합격하실 거예요. 네, 저 합격했어요. 아, 네. 운빨이 끝내주는데 화장실 문에 머리는 왜 부딪힌 거예요? 액땜한 겁니다. 그렇죠. 액땜. 네, 그것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복이 들어올 일만 남았구나. 아무튼 합격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호구를 즐긴다님, 올고준 반편생님, 클라우디아82님, 언데드 회장님, 1시 23분님, 듀피 영서조아님, 피로 물질맨님, 널림, 카푸카77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업권은 이번 주에 50위권까지 순위 올라갔습니다. 원래 40위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업로드만 제대로 되면 예. 40위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업로드 빠를 겁니다. 언제? 내일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어제 녹음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들으실 수 있겠네요. 따끈따끈 뜨거. 빡가능이 올리기만 한다면 예예예 예, 예. 바로 우리는 이런 걸로 베팅하는 사이트 없나? 빡가능이 내일까지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상품. 나 올인 예. 올인한다 씨발. 내일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2주의 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안녕하세요. 카카예요. 신년 벽두부터 경제가 안 좋다. 살기 어렵다. 엄살 피우는 분들이 많아요. 엄살 좀 그만 피우세요. 미국 금리가 오르고 중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도 곧 좆된다 좆된다 말들이 많은데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우리는 어쨌든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화살로 바위를 뚫고 중동으로 솟아날 수 있습니다. 우문 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제 민주화 법안 좀 통과시키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연문답? 우문현답?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사자성어 좀 프롬프트에 많이 넣어오란 말이에요. 이런 거 쓰니까 더 있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연설 때 쓸 사자성어들 좀 몇 개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서 각하를 위해 저희 가업거리 나섰습니다. 나섰죠. 각하 수준에 딱 맞는 돌대가리도 이해할 수 있는 예. 정신을 집중해 쏘아내는 화살처럼 단번에 나팔관을 뚫고 뇌세포에 꽉 박혀가지고 예. 줄기세포와 뉴런의 짜릿한 오르가즘을 선사하는 강력한 예. 사자성어 저희 가업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슝! 안녕하십니까? 각하의 불황무지 일자무식을 은폐 엄폐 하고 기깔난 연설문을 일피지휘로 써갈겨 우리 각하의 간지 폭발 동문서답 마이동풍에 일조하기 위해 긴급소집된 각하 연설문 대필위원회 사회를 맡은 박새로세우리입니다. 이야, 와, 새로운, 아이고 이뻐요. 새로운 진행자예요. 아이고. 아이고. 각하가 긴급하게 사자성어를 주문하셨습니다. 네네네. 이에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각하가 사용하실 만한 사자성어를 모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 고자, 사마천의 저자, 싸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오신 중국 후베이 위성에 위치한 후베이 의과대학교에서 12년간 화장실을 청소한 뭔 소리야? 파견 용역업체 비정규직 연구원 칠사가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시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베이를 즐긴다는 후베이를 위할 줄 아는 지역 후베이성에서 후베이에 의한 척추 질환과 요도염의 상관관계를 화장실 변기에 친 오줌의 분포도를 12년간 연구했습니다. 아,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 연구를 하신 거죠? 후베이 의과대학 파견 화장실 노동자 칠사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변기에 튄 오줌의 분포도를 어떻게 연구했다는 겁니까? 그게 말입니다. 네. 이 사람에게는 지문처럼 각자의 오줌발에 따라 오줌의 튄 모습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예. 한 60억 되는데 예. 한 30억 남자들이 예. 오줌 튀는 모양이 30억까지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이 각자 오줌발에 따라 다른데 이 꽈리고추같이 쭈글쭈글한 오줌발을 자랑하는 그럭걸림 같은 경우에 오줌발 튀긴 모습이 이 돼지고기 굽잖아요.
그 삼겹살 기름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그분도 고기를 엄청 드셔가지고 가늘게 튀어 있어요. 근데 이 저같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콸콸 쏟아지는 오줌발의 경우는 이 오줌 튄 모습이 이 마치 급한 설사똥을 변기에 직사 호록 했을 때 이 변기에 고인 이 물과 설사똥이 튀면서 이 엉덩이에 달라붙어 대롱대롱 이 새끼야 물방울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똥물이. 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멍울이 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오줌이 누구의 오줌인가, 아하. 더 나아가서는 이게 누구의 오줌이고 언제 쌌을까, 아. 이걸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이것 아. 때문에 CSI에서 아. 저한테 오줌발의 주인공을 찾아달라는 의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아, 그러면 살인자가 예. 사람을 죽이고 그 집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면 예. 걸리는 거구나. 걸리는 겁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아까 그 우리 네. 딴지 화장실 문짝에 오줌 없다는 건지 알지 알아요? 오줌의 네. 분포도를 보고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상하네. 오줌을 예. 안 쌌는데. 네. 네. 그리고 각하의 연설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네. 차세대 잡종 한글 연구가 앞뒤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하이. 반가 반가. 나는 차세대 잡종 국어 연구가 앞뒤 없다라고 한다기. 님들. 야, 이거 인터넷 말투야. 이게 내가 버디버디 했던 1998년인가 9년 말투를 지금 하세요? 반가 반가 하이 한다기 한다기. 님들 각하 연설문 원문 읽어봤음? 내가 썼을 때는 레알 족간지. 이거 레알 감각 반박 불가임. 그런데 각하가 기억력이 붕어라서 제대로 기억을 못함. 그래서 수첩에 적어줌. 그랬더니 문장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 읽어버림. 아 놔. 각하가 아무래도 구갈못인 것 같음. 구갈못이 뭔가요? 국어를 알지 못해 미안해. 아, 줄임말이죠. 같은 거군요. 그렇죠. 지모미 같은 겁니다. 아. 이게 많잖아요. 구갈못, 법알못, 추갈못. 아. 축구 알지 못해서 미안하면 추갈. 지모미. 네, 네, 그런 거죠. 예. 아, 인터넷들 좀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에 옮겨서 화면에 띄워줌. 그랬더니 이제 각하 시력이 종범. 종범? 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프랑스 이종범이요? 이종범 몰라요? 이종범? 바람의 아들 이종범. 그렇죠. 도루할 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잖아. 오,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걸 종범했다 그래. 아, 이거 종범했다. 이거 우리 일베 용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아. 따라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욕쳐먹으니까. 예, 재미 종범. 아, 쓸 땐 재밌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읽지도 못함. 각하 눈깔 예. 지몬미라기. 예. 근데 어차피 개같이 읽을 거 나도 요즘엔 좆대로 써버린다는 건 함은정. 함은정 씨는 어느 분이세요? 함정이죠. 함정. 함정인데 이거 말장난으로 함은정이라고 하는. 함은정 씨는 내가 옛날에 알던 여자분 한 명 계신데. 아니 뭐 그 저기 예. 걸그룹의 한 명이잖아요. 함은정. 아 그래 함은정 씨라고? 아, 그래서 함은정이라고 한 겁니다. 네. 아 인터넷들 좀 하세요. 아,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왜 이거 정말 몰라? 정말 가업걸 지몬미 재미종범. 정말 오늘 이거 함은정. 없다 쓴 거 함정. 예, 이거 함은정. 아, 씨발 못하겠다. 네, 칠사가늠님. 각하께서 연설에 의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랬죠. 이게 사실은 멍청한 질문에 현명하게 답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각하는 특이하게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각하가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자성어를 해석해버렸나요? 여러분들 각하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각하는 어릴 때 이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아니 어? 금수저인데 왜? 에이, 내 말 들어봐요. 이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범인이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솔선수범한 아버지 원조 각하 덕에 자식들아 너희들은 민초들의 가난과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 이기야. 아. 그러면서 이 원조 각하는 이 서민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허. 이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나들 때 정작 자기는 보릿고개에도 못 미치는 보릿고개를 헐떡이는 중년의 발기력을 넘나드셨고 국민들에게는 분식을 장려하면서도 이에 영양가가 반도 못 미치는 이 분식 회계를 먹는 기업들과 갱들을 살리기 위해 시바스리가를 드셨어요. 분식 회계. 예, 이 내리사랑이라고 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면 이 공주 각하에게도 어릴 때 부터 음식을 먹이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뇌 예. 발달에 굉장히 맞아요. 치명적이었구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 성장기 때 자라나야 할 뇌 발육이 심각히 저하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물을 판별하고 인지하는 영역이랑 이 문자를 해독하고 말하는 언어 영역이 심각히 퇴화되어서 만성 난독증에 걸리셨습니다. 불쌍하게도 불쌍합니다. 이 결론을 말하자면
우는 거야? 각하는 단어와 단어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모르는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장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구나. 길을 잃어버려요. 미궁인 거예요. 그래서 솔선을 수범한다느니 이 바쁜 벌꿀은 사정할 시간도 없다느니 이사나 가스나느니 전화 이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는 이런 단어 난독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어 앞자리의 폰트 크기를 크게 해서 이 문장 해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프롬프트에다 갈깁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당에 답이 있는 법입니다. 아하. 단어 앞에 크기를 크게 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우, 문, 현당. 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각하는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예. 우리의 문, 그렇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는 법입니다라고 떴구나. 그날따라 이 글자 크기 너무 크게 했어. 아, 폰트 실수네. 아, 그래서 이 폰트 또 저작권 안 내고 하다가 다른 폰트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폰트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이거 실제입니다. 예, 정보가 있어요. 실제군요. 진짜입니다. 아, 프롬프트와의 예. 거리가 좀 멀었다는 예. 얘기도 있고.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앞뒤 없다님. 네, 앞뒤 없다라고 한다기. 아, 예. 계속 고수하시네요. 이 뒤에 답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각하가 요즘 프롬프트로 써준 것도 잘 못 읽는다.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문장으로 말한다. 예.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네. 국어 연구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이제 귀는 못 하겠네요. 주대가 없으시네요. 아, 네, 주대 없습니다. 예. 다른 대만 있어요. 아, 국어 촛대 촛대 집에 촛대 있다고. 지범님. 아, 예. 아, 종범이에요. 예, 예. 아, 국어 연구가 거의 예. 없답니다. 예. 아, 국어라는 게 일단 다른 나라 언어들하고 좀 틀립니다. 예.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언어학자가 다릅니다를 써야지 틀립니다가 뭡니까? 그렇군요. 네. 언어학자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몸소 예. 보여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언어라는 건 확장성이에요. 맞아요. 확장성. 쓰는 용례에 따라서 그럼요. 확장되는 겁니다. 쓰는 사람이 멍청하면 병신 같은 말이 네, 나오는 맞아요. 겁니다. 솔선을 수범하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말이 앞뒤가 바뀌면 우리나라 말은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 우리나라 말이래. 다른 언어들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아요. 앞뒤를 바꿔도 대충 알아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가령 빡가능 원고를 써와라. 이거를 빡가능 써와라 원고를 됩니다. 어, 되죠? 도치법.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 빡가나 써와라 원고를. 아, 그렇죠. 사투리. 토프에 멋있어. 어, 그래. 거기다가 원고를 써와라 빡가능. 이것도 가능해요. 돼요. 원고 좀 써와 빡가능. 이것도 돼요. 되는 거거든요. 맞아, 주어의 위치가 어디로 상관없어요. 아, 굉장히 호환성이 좋아요. 예.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없어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각하가 60살이래. 60년 넘게 홀로 외로운 예. 밤 달래줄 아. 남자도 없이 독수리 공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뽕 맞은 동생이랑 맨날 전화 통화하고 예. 뽕 맞은 사람이 말이 앞뒤가 맞겠어요? 내가 맞았어 주사를. 어. 어, 내가 주사를 맞았어. 아, 그렇게 말 안 해요. 맞았어.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앞뒤가 맞겠냐고. 예. 이러니까 올바른 국어 사용법을 익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밑에 있는 새끼들은 어때요? 아이스크림 한마디만 하면 모든 종류 아이스크림 다 사다 바치고. 아, 맞아요. 말을 제대로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거기다 아빠는 맨날 일본어 쓰지. 이거 올바른 어순으로 말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없었다. 그래서 6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각하를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예. 60년을 그렇게 아니 40년 살아오신 껄림도 아무데서나 방귀 뿜뿜 끼는 거 못 고치잖아요. 또 이게 정치라는 게 말이에요.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표력하기 위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눈빛 딱 하면 사람들이 그냥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언어 발달 정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력 기회가 박탈당 거예요. 이거 누가 박탈했습니까? 나쁜 의원이라는 의원들이 박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없어요. 강한 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집에서 쌀밥 사다 먹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직접 농사를 왜 짓습니까? 왜 짓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있어 돈이 나고 7억이 나오는데 그렇죠. 왜 일을 왜 합니까? 안 해.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여성 잡지 보고 드라마 그렇지.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MBC 주식 잡고 맞아요. 배당금 타먹고 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각하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바뀌면 됩니다. 표준어라는 게 뭡니까? 표준어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나라에서 쓰이는 말 중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사람들이 가장 좋은 말로 여기는 말을 바탕으로 약간의 손질을 하여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죠. 자장면, 짜장면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각하입니다. 그럼 각하가 쓰신 대로 수정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의원은 각하한테 권력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표준어의 개념을 제가 정리하자면 권력자가 쓰는 표준 우리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술집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늘 밤 꽐라 상태에서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목표를 간절히 원하면 참이슬이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의지를 모으고 술잔을 열심히 쌓다 보면 우리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러면 참이슬 가져오는 거죠. 예, 소주가 굉장히 땡기네요. 그렇죠. 각하체예요, 각하체. 예, 멋있어요. 이게 시적이에요. 라임도 괜찮고요. 괜찮죠. 이 호흡도 괜찮고요. 기존의 우리말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설명들이 빠짐으로써 뭔가 현학적인 문체도 아닌데 그렇지. 심오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언어의 확장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술집 가서 술 시킬 때 어때요? 참이슬 한 병 이러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각하처럼 한 문장에다 막 세네 개씩 때려 박아가지고 랩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산크리스토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산크리스토어? 예. 되게 넘어가요. 싼, 되게 싼, 비싸지 않은, 되게 싼 스크리트어. 예. 저렴한. 그리고 모텔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요? 모텔 들어가면 할 일이 있잖아요. 내실이요? 이렇게 보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저번에 저한테 2년 전연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밤에도 2년 전연이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서 혼이 비정상이 될 것 같아요. 예. 물반 고기반처럼 애무반 삽입반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면 정신을 집중해서 뚫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 다 되네요. 난리 나잖아요. 이런 게 팍팍 시적이다. 완전 되게 귀신... 창의적인 말이네요. 이거를 직접 들이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삥 둘러쳐서 시적인 표현으로서 그 사람의 그 의중을 파악하면서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절을 당해도 타격이 적어요. 타격이 없어. 아, 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맞아. 내가 엄격하게 만들었지만 되게 좋다. 되게 괜찮은 말들이네요. 이제 이거 표준어로 빨리 해서 우리나라 언어 수준을 격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우리 각하 좋아하시잖아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관계처럼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한일 관계는요? 업그레이드. 페루와 FTA는 업그레이드. 그냥 하면 돼요. 모든 해답은 업그레이드. 그만해 이 새끼야. 우리도 업그레이드.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두부 우리 각하께서 앞으로 연설문에 넣어 사용할 만한 기깔난 사자성어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앞으로 이 각하께서 그렇죠. 이 병신년의 입이 달아 헤르페스에 걸릴 정도로 많이 쓰실 사자성어를 제가 미리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몇 개 갖고 오셨나요 오늘? 아, 많이 있어요. 쾌, 도, 남, 마. 아, 좋은 뜻이죠. 예. 쾌락을 늦은 나이에 즐기다 보니 도가니 마디마디가 쑤시는구나. 도가니가 왜 쑤셔요? 도가니가 무릎 아니에요? 무릎이죠. 무릎 쑤시죠. 쑤시죠. 무릎의 이 안쪽에 있는 요 연골이죠. 연골 쪽과 이 명이 살짝 들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두 번째 사자성어 대기만성. 이번에 그 원샷법 그리고 서비스 기본법 발음됐죠. 이런 것들. 그렇죠. 대기만성. 대기업에게 돈맛을 만끽할 법률을 통과시켜 주니. 성은이 만곡합니다. 아, 대기업들은 진짜 성은이 만곡합니다. 이 개그맨 성은이 만곡하죠. 자, 셋째. 안분지족. 안분지족. 안철수가 분란을 조장하니 지금 매우 기분이 좋하구나. 이거야말로 정말 각하의 심중을 꿰뚫는 말이다. 이게 각하의 마음이에요. 안분지족. 좋다. 네 번째. 유아 독존. 유아 독존. 유아의 지능으로 세상에 홀로 존재하니 존나게 좋구나.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유아 독존입니다. 아, 좋다. 자, 다섯째. 왜 유내강. 왜 유내강. 왜 유승민을 내가 강퇴했는지 아느냐. 알아서 기도록 하여라. 유승민처럼 되지 않으려면 안된다. 알아서 기어라. 이게 왜 은혜강입니다. 이 정도가 이 병신년의 각하께서 쓰실 문장이십니다. 아, 이 다섯 개면 우리 각하께서 돌려 쓰시면 1년 충분히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데. 특히 안분지족이 좋았어요. 아, 좋죠. 아, 그리고 이제 접니다. 국어연구가 국어연구가 앞뒤 없다고요. 아, 네. 앞뒤 없던데. 네, 저를 시켜주셔야 제가 말을 하죠. 네. 네, 앞뒤 없다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단어 자체가 쉬워야 됩니다. 머리에 와서 꽉 박혀야 돼. 맞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각하의 아버지, 예.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원조 각하를 칭한 호칭, 아주 적당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하께서 일찍이 깨달음을 세워서 그 뜻을 앞다투어 전했지 않습니까? 예. 깨달을 오, 세울 입, 다툴 쟁, 전할 이,
오입쟁이. 오입쟁이. 아. 오빠는 오입쟁이야. 그렇지. 오빠는 오입쟁이야. 어 그거 심수봉 씨가 불렀나요? 아 섹스봉 씨인가요? 우리 오빠는 오입쟁이야. 마지막에 신음 소리가 이렇게 딱 그 아. 코러스로 들어가죠. 아, 우리 각하의 명칭으로 새로운 명칭으로 오입쟁이 각하. 오입쟁이. 아. 아 그래요. 깨달을 오 세울 입 다툴쟁 전할 이. 아. 깨달음에서 얻은 어떤 자기의 뜻을 세운 다음에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자기의 적군과 다툰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세상에 멀리 전한다. 퍼뜨린다. 와 이게 정말 최고죠. 이 각하가 했던 모든 업적들이잖아요. 한 방에 뚫리는 거예요. 아, 다 나타냅니다. 새마을 운동 세우셨잖아요. 예. 오입쟁이 같은 정신으로 한 거죠. 이런 오입쟁이 같은 분 아, 같으니라고. 맞아요. 어? 자기의 새마을 운동 국 국가의 발전 경제 발전에 대한 깨달음을 세우고 나서 그렇죠. 이 반대파들 이 빨갱이들과 다툰 다음에 나의 뜻을 새마을운동의 결과로 전한다. 쫙 퍼뜨렸잖아. 그래서 지금의 새마을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 새누리당 의원들 정말 오입쟁이들이네요. 그렇죠. 오입쟁이의 의지를 이어받은 오입쟁이들이에요. 오입쟁이의 그래서 김영태가 뜻은... 형수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고 찌찌뽕을 하는 거고 그럼. 네, 거기다 그립까지 하는 게 다 오입쟁이의 의지다. 오입쟁이들이 모이면 뭐다? 갱뱅이다. 아 갱뱅 갱제를 살리는 뱅신들의 그렇지. 뱅신 같은 도전 정신. 그렇습니다. 아, 이 도전이 정말 일반인들을 넘어선 도전이라서 뱅신 같다. 사투리로. 아, 갱뱅 왜냐면 같다. 경상 사람들 이 갱뱅신아 하잖아요. 경상도에서 이 뱅신아. 뱅신아. 아, 그 뱅신이라 그래요? 아, 갱빙, 갱빙. 아, 지금 예. 사회자가 욕을 했어요? 예. 네. 아, 네. 그리고 또, 단어? 아, 우리 각하가 60년 동안 거쳐간 남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아, 안타까워. 긴 세월 독야청청 하면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 우리 각하! 굳건함과 강함으로 오.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침을 이루셨다. 예. 네. 굳건할 구! 구! 강할 강! 강! 이룰 성! 성! 가르칠 교! 아! 구강성교! 어머! 아. 그러면은... 이 굳건하게 네. 강한 의지력으로 그렇죠. 가르침을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업다님 구강성교 우와.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각하만 쓸 수 있는 말이야. 왜냐하면 맞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각하는 지금까지 순결하시잖아. 봐봐. 이거밖에 못하시는 거야. 그것도 그러고요. 각하가 무슨 회의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5초마다 박수가 나와요. 맞아. 무슨 스승님한테 배운 것처럼 그렇죠. 어 선지자 마호메트의 예언을 받은 것처럼 박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애들이 예. 깨달아서 일어선 거야. 일어선 거죠. 선 거예요. 그렇지. 예. 깨달아서 발기한 거야. 각하의 예. 굳건하고 강한 이름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가니까 사람들이 구강성교를 하니까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서 일어났으니까 오입쟁이들인 거지. 아, 그렇죠. 오입쟁이들이 그렇지. 각하의 구강성교를 받고 발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아, 엄청납니다. 이런 각하가 대국민 회담을 하시면 우리 국민들 어떻습니까?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예. 새겨서 예. 뼈에 새겨서 예. 널리 베풀어야죠. 그렇죠. 홍익인간정신. 그렇죠. 예. 새길족 새길족 더할 가 가 베풀 시 시 깨달을 오 오 족가시오. 아 족가시오. 와 이 깨달음을 더 베풀면서 마음에 새긴다. 그렇죠. 족가시오. 야 우리 각하가 구강성교 하시면 오입쟁이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국민들은 족가시오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사자성어는 이 병신년에 우리 모두 학교에서 국정교과서에 써가지고 그렇죠. 애들이 딱 그냥 학교에 가서 조회 시간에 자 외우세요 하면서 족가시오 구강성교 오입쟁이 이렇게 외워야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입니다. 저 국정교과서 만들면 챕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무엄하게 챕터 3 박정희 이러지 말고 챕터 3 오입쟁이. 최고예요. 타이틀로 그렇습니다. 야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각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우리 족되겠네요. 우리 각하 수준에 딱 맞는. 진짜 올리면 우리는 족까지요. 사자성어를 앞으로도 많이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기대해 주세요.